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도 삼국지 시리즈 계속 하겠는데요. 오늘은 위나라의 조조 레츠기린 어다가시라고 위의 조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조조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삼국지의 조조전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조조전이 말 그대로 제가 조조가 돼서 삼국을 통일하는 위나라도 쳐부수고 오나라도 쳐부수고 이렇게 하면서 통일을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했었습니다. 예전에 나온 게임이라 지금은 좀 구하기가 힘든데요. 리뉴얼이 돼서 윈도우 11에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제발 나와주기를 생각하고 있는 조조하면 생각나는 게임이었습니다. 조조는 155년생으로 유비와 6살 차이입니다. 유비는 161년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비보다 6살 위의 형이었습니다. 조조는 예주의 폐국의 초연 출생인데요. 예주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한의 13주 행정구역의 하나입니다. 중국의 지도를 딱 중앙에 놓고 봤을 때 예주는 정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거든요. 거의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주는 유비와 장비가 태어난 고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유주는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북동쪽에. 그래서 유주가 우리나라 약간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주 출신으로 후한의 마지막 승상이 됩니다. 협천자 이령제후 하면서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재령 호령하면서 승상의 역할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빌런 특집에서 동탁이 승상의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조도 조승상 이렇게 마지막 승상으로 있다가 위왕으로 까지 올라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나라의 신하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조조가 있을 당시에는 아직 천자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신하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인물평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조도 인물평을 봤는데 허소가 당신은 평화로운 시대의 간적이고 난세의 영웅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평을 해줘요. 그래서 그 인물평이 있죠. 상반된 인물평이잖아요. 평화로운 시대 때는 나쁜 놈이 될 거고 난세에서는 영웅이 될 거라 하니까 조조는 웃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다재다능했습니다. 행정, 정치, 전쟁 이런 거를 다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조조가 빌런인가 아닌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조조가 악행을 사실 많이 저질렀거든요. 첫 번째가 생각나는 첫 번째가 여백사의 가족들을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천자의 귀비 동귀비를 죽이죠. 그리고 또 서주의 대학살을 합니다. 요거는 정사에서도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서주에 있던 백성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거의 학살, 도살 이렇게 했다고 정사의 진수도 그렇게 쉴드를 치지 못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분이 그리고 원소와의 그 대전에서도 원소와 싸우고 나서 많은 백성들을 원소 밑에 있던 그 백성들과 병사들을 거의 다 죽였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조조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봐도요. 그래서 저는 이 조조를 생각하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일 프린치페라고 하는데 그 군주론에서 군주로서 해야 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적어놓으면서
필요한 악은 악행은 해야 된다 군주라면 민중을 위해서 정치와 도덕을 분리하는 그런 파격적인 내용을 적어놨죠. 마키아벨리가. 그러면서 악행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조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너무 좀 심한 거죠. 서조 대학살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서조에 원래 도겸이라는 태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조의 당시에 조조의 아버지와 동생과 여러 친척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조조가 연주 지방에서 근거지를 마련을 하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서조에 있던 이 서조가 아까 이제 중앙에 예주가 있었다면 그 예주의 또 오른쪽 편에 오른쪽 아래쪽에 서조가 있었고요. 예주의 위쪽에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주, 연주, 서주 모두가 그 거의 비슷한 가까이에 있는 그런 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주에 있던 조조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오라고. 그러니까 이 서주에 가까이 있던 서주 도겸이 자기의 부하를 시켜가지고 데려다 드려라 이러면서 시키지도 않은 착한 짓을 했던 거죠. 잘 보기 위해서요. 근데 이 도겸의 부하가 황건적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황건적. 그래서 이 조조의 아버지 조숭의 그런 보물들, 친척들의 어떤 재산들을 노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친척 모두를요. 그래서 조조의 일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전부가. 그 소식을 들은 조조의 아버지도 사망, 친동생도 사망, 친척 모두가 사망. 그거를 듣고 조조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조조의 인간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도 여백사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백사의 일가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인간보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조조는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복수를 하러 서주에 무려 두 번이나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도겸이 유비를 부르죠. 유비에게 구원을 청해서 유관장 세 명이 이제 도와주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붙게 되는데요. 그 서주 대학살로 굉장히 서주에 많은 백성들이 사망을 하고 정말 피가 강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그 유비가 왔었지만 조조의 대군에 패배를 하면서 관우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비는 이제 원소한테 가게 되고요. 관우는 할 수 없이 유비의 그 처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우가 항복을 하게 되는데 관우 편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관우가 세 가지 조건을 걸면서 항복을 합니다. 어쨌거나 조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관우가 오니까요. 관우는 알량과 문추를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이 센 장수였습니다. 그걸 직접 보았던 조조는 이 관우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다고 금하고 또 한수정우라는 직위도 내리면서 집도 주고 하면서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관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관우에게는 유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적토마를 또 줍니다. 여포가 타고 있던 그 적토마를 주는데 관우가 너무 기뻐하면서 조조에게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오다고 금하고 돈하고 이런 거 줄 때는 인사 안 하더니 적토마 주니까 인사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관우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 큰 형님 따고한테 갈 수 있게 돼서 천리를 달리는 적토마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조조는 정말 속이 쓰렸을 거예요. 근데 이미 줬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조조의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감정에 솔직하고 정말 대놓고 말했다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조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또 조조는 왜 이렇게 했는가? 조조에 대해서 또 다음 편을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조조가 한 개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조조가 왜
성리를 못했는가. 그만큼 강력한 위치에 있었는데 왜 천자를 끼고도 통일을 못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드리면 유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유비가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막고요. 그러면서 또 한중공방에서 한중전에서 또 조조를 막거든요. 그러니까 오나라를 치려던 적벽대전을 조조를 막았으니까 오를 지켰고요. 그 다음에 한중을 또 지킴으로 인해서 촉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조와 유비는 정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조의 천하 통일을 유비가 막은 셈이 되는 거죠.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송권에 대해서 송권의 그 선책, 손견, 송권까지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오나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